오늘은 디올 모자 쓰고 가려고요. 산지는 좀 됐는데 몇 번 안 썼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자예요. 오늘은 편안하게 입었어요. 지난번에 구독자 엘리님께서 이 가디건에 이 가방 매매 예쁠 것 같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코디해봤어요. 오늘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날씨가 약간 흐려요. 날씨가 흐렸다가 햇빛 났다 장난 아니에요. 날씨가 많이 흐리고 춥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4월인데 날씨가 왜 이러냐요. 지금 센트럴파크 통해서 지나갈게요. 경치가 진짜 멋있어요. 달마시안 강아지 있어요. 엄청 불어요. 아하, thank you. Place there.
다시 햇빛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벼룩시장에서 특별히 엔딩마켓 하는 날이라서 날짜 맞춰서 왔어요. 사람이 저번보다 훨씬 많네요. 선글라스 귀엽네요. 이거 1960년도 선글라스인데 사용하지 않은 빈티지래요. 이것도 특이해요. 결국 저 고민하다가 그냥 두 개 사려고요. 선글라스 두 템 했어요. 이렇게 트럭 안에 옷가게예요. 트렌치 코트 예쁘네요. 옛날 반죽기예요. 날씨가 다시 밝아져서 좋네요. 저 가방 귀엽네요. 물에 이렇게 그려줘서 판대요. 여기 100달러 내면 평생 회원이래요. 잡채랑 김밥도 판대요. 이제 카페 가려고요. 밖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있네요. 어, 이 푸들 여기서 또 만났어요. 제 카페 왔어요. 여기 이거 마스크 초콜릿 유명한데 여기서 차린 카페예요.
get you a latte. Just a latte? Regular milk? Yes. Latte 시켰어요. Very good. 커피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까 벼룩시장에서 산 선글라스 한번 볼까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에는 초록색 알이고 렌즈가 더 커요. 저도 이렇게 벼룩시장에서 선글라스 산 거 처음인데 선글라스가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던 거라서 더 좋네요. 여기는 아이스커피는 없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거 마셨는데 괜찮네요. 컵은 30불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예쁘네요. 소금이에요. 여기 책도 있어요, 심지어. 대체로 여기가 감각적으로 꾸며놨네요. 이거 초콜릿인데 포장이 이렇게 예뻐요. 되게 무거워요. 이건 라벤더 맛이에요. 하나에 7불이요. 여기 뭐 냄비도 팔고 별거 다 팔아요. 여기 치즈도 파네요. 우유가 유리병이에요. 밖에 저렇게 벽이 보여요. 필기 서적 파는 곳이에요.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올라가 볼게요. 책방 옛날 느낌이 아주 분위기 있어요.
뉴욕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건 파리네요. 내려가 보려고요. 여기 한 사람밖에 못 내려가, 그렇게 좁아요.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도. 아주 오래된 책방 분위기가 물씬나요. 루크루즈에서 책도 나왔네요. 토끼. 이스터 쿠키네요. 고양이 있네요. 아, 밑에 히터가 있어서 따뜻해요. 어, 여기 문 뚫린 거 보니까 여기 고양이 지나가는 통로 같아요. 지금 파이브가 이제 햄버거 사러 가고 있어요. 여기 그 다코타 건물이에요. 한다고 뻗딩겨요. 지금 파이브 가이즈 왔어요. 저는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랑 케이든 프라이 시켰어요. 여기 매요가 맛있어요. 꼭 달라고 하셔야 돼요.
feel that on our heels, yeah. But they will never get us. We're running fast as lightning. They want to turn back.